뭐야 이거? 음성이래요. 다행입니다. 음성 메시지래요. 뭐하냐고요? 저 지금 이제 또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. 술 먹고 택시 타고 집 가고 있다고? 술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을 먹고 집을 간다고? 안 돼. 얼른 들어가. 엄마 혼난다. 헬로 헬로.
은영님 안녕하세요. I passed one of my exams for 93%. 예, 이거 목 아파 스카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 뭐 보면은 이게 산 지도 그려져 있어요. 반다나 막 그런 건 아니고 페이즐리 막 이런 건 아니고 안녕. 조금씩 지금 이제 Appreciate it. Thanks for the merch. 아, 또 저의 Deadline 앨범을 기념해서 구입해 주셨군요. 이거 자다 긁었나 봐요. 뾰루지가 아니라 그 긁은 상처더라고. 뭐 괜찮습니다. 티셔츠 좋다. 우리나라 덥다. 싱가폴 메리다 마리다 마리다 머리다가 어디지? How you feeling? 나 빼. 몇 시까지 작업하냐고요? 다르지만 코로나 검사 왜 있냐고요? 이게 이제 목이 간지러워서 의심돼가지고 했습니다.
맞아요. 26일 날 만날 거예요. 오늘도 내일도 Zilla, are you twice? Cause you make me feel so special. Whoa. That's a good sentence. 뭐야? 이거 시작 어떻게 하지? 멋있다고 감사합니다. 시즌이 돌아옵니다. 아스트레스 플럼은 가야 되는데 아직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
빠이 참 좋다. 디자인 제목을 데드라인으로 지은 게제 인생에 데드라인 같은 거를 항상 계획적으로 좀 실천을 하고 계획적으로 짜고 행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난 데드라인을 정하면서 일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. 노래 따라가려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어디니 뭐하니 내고 우리가 어디서 뭐하는지 유튜브 비디터라고 있어. 원샷 댓글 모음 영상 찾아서 봐봐. 왜요? 10주년 때 당연히 만나야죠. 누나 하이. 항상 현실이 어떻든 14살이 24살이 되었어요. 16살이 Does your ear piercing hurt? 이어 피어싱이요? 지금 안 하고 다니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.
백신 3차요. 아, 백신 3차를 안 맞으려고요. 판타스틱. 10주년 때 먹을 음식 추천해달라고요? 먹을 음식? 먹을 음식? 가족분들하고 따뜻한 밥을 먹어야죠. Any ideas for TikTok? 저도 있었으면 제가 열심히 틱톡을 하고 있겠죠? 아, 음원 작업할 때, BAP 음원 작업할 때? BAP 때 음원 작업할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있어?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.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다 재밌게 했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제 음악을 좋아해준다라는 게 저의 또 이런 꾸밈없는 모습을 좋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똑같은 거 살짝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 그런 거 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다 좋았어. 저 여러 모습 보여주면 좋죠. 우리는 또 꽤 린다 소니리스타 뭐지? 뭔 말이지? 저의 출몰 지역을 알려달라고요? 저 출몰 지역이요? 3호선이요. 3호선에서 노숙해준 말에
사무선 탈 일이 없네. 냉정하시네 다들. 이렇게 사무선을 탄다고 이야기해줘도 탈 일이 없다고 해주시는 그 우리 사랑스러운 팬분들. 어쩌면 나를 위한 배려인가? 사무선에서 마트봉 들고 서 있는데 상상했는데 웃기다. 날라카 쏘리카 딱 5분만 더 하고 이제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. 헝가리 하이. 26일 날요? 아마도 근데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미야모로 하트 친구 이름은 그런 느낌입니다. 수족관에서 좋아하는 동물은 뭐냐고요? 수족관? 수족관에 뭐 있지? 수족관?
쫓가면서 좋아하는 동물 마토끼요. 이거 진짜예요? 뻥친 겁니다. 뻥쳤지롱. 끝냠물 딱 신고 수면에 취하십시오. 안 잘 건디? 말 진짜 안 듣는다. 안 잘 건디? 그럼 못 잘 건디? 잠다 깨어놓고 각이 있어요. 여러분, 탓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저는 이제 스타트를 해야 돼서. 자, 여러분, 빠이! 잘 자요, 여러분.